그러면 지금부터 어도비의 연반인 강진우 상무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을 길게 쓰는 거거든요. 겁내지 않고 그냥 쭉쭉 선을 긋다 보면 그림이 금방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완성시키는 경험? 그게 훨씬 또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아, 잘안된것 같은데 하면서 머뭇거리다 보면은 그림이 완성이 안 되고 아,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리는 게 아닐까 하면서 겁을 낸단 말이죠. 근데 저도 유튜브 할때겁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완성을 해봐야 피드백이 생기고 더 성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야든 끝까지 해보는 경험?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릴 때 외곽 형태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요. 약간 내부를 보면은 닮게 그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웃라인만 보면서 조금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단순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일자인 눈썹과 안경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이런 한두 가지 포인트만 살려줘도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닮게 그릴 수 있고요. 저는 선을 이렇게 끊어서 쓰는 것보다는 쭉 이어서 쓰는 선들이 확실히 조금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선의 길이가 저는 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길게 그리세요.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비율도 안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소심하게 그리면 그림이 더잘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그냥 아예 많이 준비하세요. 종이를 많이 준비해서 계속 갈아 끼우면서 망쳐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긴 선을 쭉쭉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또 그리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망한 그림은 잘안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이제 강상무님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매개로 제 생각을 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현입니다. 제가 앞서 그린 강진호 상무님 그림은 잘 보셨나요?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디자이너로 6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 작가 겸 강연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래도 뭔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내 모습보다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살아갔을 때내 모습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난더 궁금한 미래를 살아보고 싶다. 동시에 이게 조금 겁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좀 준비를 차근차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구독자가 3만 명이었는데요. 퇴사할 때는 43만 명. 아, 이제는 진짜 용기를 낼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됐죠.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7월 31일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이거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참 퇴사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그게 중요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유튜브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할때 쓰는 에너지를 약간 최소화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중요했던 게 일단은 장비.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집 시간. 편집 같은 경우도 되게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컷 편집만 최소화해서 그냥 자막만 다는 형식? 두 가지가 병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잘하는 일이랑 좋아하는 일. 근데 지금은 조금 더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행복하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해도 조금 덜 억울하고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됐을 때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그런 과정도 재밌고 결과물도 재밌는 거? 이게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할 때 그런 부담이 있어요. 얼굴이 알려진다는 거? 한편으로는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길에서 만나서 진짜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긴 저인데 저 자신 자체를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단점도 사실 모든 단점이 그렇듯이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에서의 단점도 저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담을 갖지 않는 거. 그래서 종이를 마구마구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여유?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인 게 다들 해봐야겠다 하면서 촬영만 하고 그거를 편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막 녹음 같은 거 했을 때 아 이거 별로인 것 같아 하면서 안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의식적으로 그거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해서 그거를 꺼냈을 때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창작에 필요한 거는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드로잉을 할 때 제가 펜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정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그림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냥 쭉쭉 긋는 연습을 하는 거? 또한 저는 장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도비 프레스코도 이렇게 여러 번 쓰고는 하는데 진짜 수채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원래도 수채화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그게 잘 구현되는 툴을 썼을 때 확실히 좀 어려움이 덜하고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은 게 많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보통 유튜브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영상 편집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게 없었어요. 원래도 제가 디자이너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이런 툴을 많이 썼는데 프리미어 프로도 어도비 거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는 그 툴들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어도비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아 그래봤자 이거 어도비 프로그램이야. 이거 진짜 쉽고 괜찮을걸? 해서 그냥 독학으로 했어요. 유튜브에 그런 강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담 없이 첫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들을 약간 의인화한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림을 뭔가 저의 맞딸? 장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림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제가 그림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림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림을 키워야겠다. 내가 내 자신의 꿈을 응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많은 것들을 제 곁에 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베스트 오브 맥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직접 응원하고 그리고 그거를 후원하고 동시에 그 꿈을 이루는 거는 사실 나 자신이잖아요. 동시에 나는 참 멋진 스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